네, 두 번째 소식도 이어서 전해주십시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빌라 복도에 짐을 쌓아놓는 것도 모자라서 쓰레기까지 방치하는 이유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에 누리꾼들이 공분했습니다. 현관문 앞 복도에 묶음으로 된 생수와 각종 상자들, 또 쇼핑백에 담긴 물건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까지 보이는데요.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빌라 복도에 나온 쓰레기와 개인 물품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달라며 올라온 사진입니다. 글쓴이는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옆집 사람이 복도에 물건을 쌓아놓고 살더라며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에 재활용 쓰레기까지 내놓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옆집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라, 관리사무소에 꾸준히 말해야 할 문제라고 조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라 복도 같은 공용 공간에 개인 물품을 쌓아놓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큽니다. 화재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 통로나 대피 공간으로 쓰이기 때문인데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제 빌라 복도 같은 장소들이 공용 공간이라고 딱 찍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렇게 하는 이유가 내 집 앞이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겉으로 보기에 안 좋고 통행이 불편하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화재라든지 긴급 상황이 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치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 집 앞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같은 공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쓰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문 앞이나 복도에 물건을 놓고 사용하는 경우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원룸 복도에 생수를 쌓아놓고 필요할 때만 한두 병씩 빼가는가 하면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와 쓰레기 상자를 내놓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적지 않다 보니 일부 아파트에서는 복도에 내놓은 물건을 치워달라, 이웃이나 통행하는 이들에게 불편을 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등의 경고문을 붙이기도 합니다. 내 집 앞인데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돼서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복도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통로나 대피공간으로 이용되는 만큼 이런 공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비상시 입주민의 안전을 위험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작은 물건이라도 사유물이고 또 사적 공간인 주택이다 보니 공권력이 개입이 힘든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아파트 현관 앞 복도 공간에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이유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누리꾼들의 반응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 우산 꽂이부터 분리수거함, 택배 상자 같은 개인 잡동사니 여러 개가 놓여있는 모습이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앞집 신혼부부가 복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며 올라온 사진입니다. 글쓴이는 냄새만 안 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물건이 점점 많아져서 이웃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사진을 찍어서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해라, 관리실에 민원을 넣어라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반면 일부는 벌레가 꼬이는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거나 통행이 방해되는 것 아니라면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소방법상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적치하면 적발 시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다만 2명 이상 피난이 가능하거나 쌓아둔 물건을 즉시 이동 가능한 상태라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네요.